가정의 달 5월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달입니다. 하지만 모처럼 즐기는 야외 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드기인데요. 진드기는 5월부터 혈기 왕성하게 움직이며 무려 11월까지 활동합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첫 진드기 SFTS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SFTS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진드기 매개 질환을 말합니다. 이는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발열과 소화기 증상인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나며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2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호흡 부전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에 노출되어 2차 감염이 된 사례도 있기에 환자와의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엔 잘 걸리지 않으며 발생 빈도율은 100만 명 중 4-5명 정도 감염되는 수치인데요. 최근에는 점점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대비만 잘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SFTS는 예방 백신과 완전한 치료제가 없으므로 야외 활동 시에는 예방 수칙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야외 활동 시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자외선 살균 효과와 낮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 진드기가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갈 경우 팔과 다리를 완전히 덮는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드기에 물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의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수혈하는 특징이 있기에 피부에 남아있는 진드기를 핀셋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 소화기 증상이 심해질 시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드기 환자가 늘어나는 여름철, 진드기 매개 질환과 예방 수칙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여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며 발생 빈도율은 10만 명당 0.53%를 넘지 않는 정도인데요.